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에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내 채널에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콘텐츠를 클릭할게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아직 자막이 없어서 자막을 넣어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막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막 클릭할게요. 음성이 들어간 영상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자동으로 자막이 보일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자막과 영상의 싱크가 잘 맞는지 영상 전체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오타가 있거나 영상과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넣어두셔도 되고요. 혹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된 자막과 잘 맞는지 확인을 다 하셨다면 완료 버튼을 눌러줄게요. 스튜디오 왼쪽 자막을 클릭해 보시면 방금 설정해뒀던 한글 자막이 보이실 거예요. 자막은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 자막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 하단에 이렇게 자막이 보여집니다. 자막이 잘 들어갔고, 이제 영어 자막을 넣어 볼게요. 다시 그 영상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자막을 클릭. 조금 전에 보았던 한글 자막이 보이실 거예요. 위쪽에 보이는 점세 개를 클릭해서 자막을 다운로드 해 줍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인더에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일을 클릭해 보면 지금은 열수 없는 파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의 확장자를 바꿔줄 건데요. 이름을 클릭하고 뒷부분을 TXT, 텍스트 파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을 열어서 볼수 있게 돼요. 여기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파일로 저장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파파고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번역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이 길어서 자막이 5000자 이상이 되면 한 번에 번역을 할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영상이 짧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긴 영상은 여러 번 반복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에 번역할 수 있는 파일로 바꿔줄 거예요. 문서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기 위해서 파파고를 이용할 건데요.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맥 사용자는 문서 변환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앱을 이용할 겁니다. 이 페이지 앱은요, 애플사에서 개발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인데 문서 작성하고 편집, 레이아웃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파일 변환이 쉽다는 겁니다. 이제 페이지를 실행하고 빈 페이지를 클릭해 줄게요. 아까 저장해 두었던 한글 자막 파일도 열어줍니다. 페이지를 열어서 한글 자막 파일을 전체 복사해서 페이지에 붙여 넣어 줄게요. 이제 공유를 눌러서 한글 자막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저장해 줍니다. 다시 위쪽에 공유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내보내기 및 보내기를 클릭해 줄게요. 창을 보시면 PDF, 워드, 일반 텍스트 등의 다양한 파일로 변환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뒤쪽에 구분하기 쉽게 저는 W를 넣어서 보기 편한 폴더로 이동하고 내보내기를 할게요. 파일이 잘 저장되었습니다. 다시 파파고로 들어가서 문서 번역을 클릭해 줄게요. 여기에 방금 저장한 한글 자막 워드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언어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선택해주고 영어로 번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번역 기록이 보이실 거예요. 다운로드해서 열어보시면 영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영어 자막으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줄게요. 공유를 눌러서 이름을 영어 자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인하기 편한 폴더로 저장을 해주고 다시 공유해서 보내기,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름은 편한 이름으로 바꿔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유튜브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왼쪽에 자막을 클릭하시면 언어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영어를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자막을 추가해 줍니다. 방금 저장해 두었던 영어 파일을 업로드해 줄게요.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왼쪽으로 영어 자막이 표시가 될 거예요.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게시를 눌러서 영어 자막을 완료해 줍니다. 이제 확인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한글 자막이 보여지게 되고 영상 아래 톱니를 클릭하시면 자막이 두개 보이는데 여기에서 영어로 바꿔주시면 영어 자막이 보이게 됩니다. 잘 보여지고 있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영어 제목과 설명도 수정을 해볼 건데요. 영어 제목과 설명을 바꿔주는 이유는 언어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영상을 볼때 영어로 제목이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 구독자분들도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및 설명 부분 아래 추가를 클릭하셔서 수정해 볼게요. 왼쪽에 한글로 보이는 제목과 설명 부분은 파파고에서 번역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게시를 눌러줍니다. 이제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모두 넣어 보았습니다.